맵인지 과연 어떤 경기가 나올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맵은 헌터예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되나요? 아,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지금 현재 11시 지역에 위치한 선수죠. 더블 에스돌 아이디 사용하고 있는 돌팀의 저그 선수입니다. 자, 이경용 선수 저그가 나왔어요. 랜덤인데. 아, 이경용 선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시 지역에 위치한 호구돌 선수, 네, 저그 선수죠. 김선재 선수입니다. 돌팀에서 저그를 맡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7시 지역에 위치한 GZ 클랜 스피어 선수, 임원기 선수입니다. 마지막으로 5시 지역에 위치한 GZ PCS 아이디 사용하고 있는 저그 박철수 선수입니다. 네네. 와, 이게 또다시 투저가 나왔네요. 그 지금 전에 그 결승 승자전 경기를 할 때, 네네, 그 승자전 결승전 경기에서 헌트리스 맵에서 투저가 나와서 초반에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던 돌팀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과연 이 맵 자체가 어쨌든 헌트리스나 헌터나 12시, 6시가 선맵인 건 차이 빼고는, 네네, 이제 비슷한 이제 모양을 갖고 있는 맵이다 보니까, 네, 자, 과연 그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비슷한 전략을 사용할지. 네, 자리도 좋아요. 네, 그렇죠. 그 헌트리스 맵에서 굉장히 또 영리한 플레이, 한쪽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쪽에 좀 갈리면서 플레이를 했던 그 투저그 운영이 또 잘, 네, 먹혀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번 경기 그래서 같은 빌드 들고 나왔어요. 네네. 네. 아, 그렇죠. 자신감이 있을만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까부터 계속 보니까 그 김선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저그를 선택하는 저그 위주이기 때문에, 네, 테크트리에 가면서 뮤탈리스크로 가고 그 뮤탈리스크 싸움을 유도하는, 네,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경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글링, 다수의 저글링, 그러니까 12풀 이후에 투의 처리를 빠르게 가져가주면서 물량 싸움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네. 야, 이 투저그가 나왔을 때 운영법은 이렇게 하자라고 돌팀이 또 설계를 한 것 같고, 네, 그 설계대로 실제로 최종, 아, 그, 네, 승자 결승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것도 GZ 넘버 3 팀한테 말이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똑같은, 그렇습니다, 전략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 위치도 굉장히 좋고, 네, 센터 싸움에 대한 좀 자신감 있는 플레이만 좀 들어간다면 충분히 따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과연 이것을 GZ 넘버 3 팀이 극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럿! 그렇습니다. 자, 센터로 모이고 있어요. 네? 자, 질럿 하는 게 나오다가 지금 끊기거든요, 이거 여섯 개한테. 네? 자, 잘 돌면서 저글링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벌어야 됩니다. 네, 자, 도착을 했고 같이 싸워주죠.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아요. 네, 아주 좋은 컨트롤을 했어요. 이렇게 질럿 하나씩 끊기는 거 정말 아프다는 것을 계속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과감해요. 과감해요. 아, 일단 두 개 끊겼고. 네? 자, 저글링이 일단은 안쪽에서 지금 먼저 잡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질럿도 지금 멍 때렸어요. 네? 이거 질럿이 좀 쌓여야 프로토스 저그의 힘이, 그렇죠, 좀 받는 건데 그전 타이밍 너무나도 잘 노리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해설하는 분은, 이게 이권 쪽에서, 네, 로기님이에요. 네, 말씀하세요. 네, 성큰이 지워지기까지 조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입구 앞쪽에 쌓아준 거거든요. 네. 자, 성큰은 일단 지워졌고, 자, 스파이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게 제일 좋은 플레이였는데, 당당하게 좀 가져왔고요. 저글링도 돌렸습니다. 네, 네, 김선재 선수의 저글링이죠. 센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돌팀이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전에 헌트리스라는 맵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플레이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해주고 있어요. 네. 저글링을 3개를 빼서 본진 안쪽에서 일단 질러도 한 기든 두 기든 발을 묶어두게 된다면은 센터 싸움에서의 그 병력 한두 기 차이가 또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드론까지 나왔는데 이 드론은 실수인 걸로 보이고요. 네, 네, 그래, 그렇죠. 자, 저걸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 박철순 선수 이대로 흘러가면 우리가 또 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변수를 만드는, 그렇죠, 플레이인데, 자,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서
9시즌형으로는 다수의 질럿들 6개 질럿과 프로반개 갖고 있고요. 저 11시! 나오다가 저글링 여기 싸워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5시에서 저글링 이런 거 너무 커요 지금. 네. 자, 11시요! 11시는 살을 주고 뼈를 깎겠다. 굉장히 많은 피해 받았고 자 질럿 들어오면서 자 질럿으로 성크를 끼면서 어떻게든 피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5시도 털리고 있고요 지금 5시 쪽에서 저글링 네! 저한테 잘 막았어요. 근데 잘 막았어. 드론 비비기로 정말 잘 막았고 자 여기서 만약 끝내지 못한다면은 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분명 지금 돌팀의 이종현 선수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질럿 그렇습니다 지금 네!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야 이러면서 지금 스파이어 깨지게 된다면 네! 스파이어 강제 어떻게 해야죠. 자 그리고 박철수 선수 뮤타이크 나오거든요 이제! 아 스쿼지!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나옵니다 이거 다 네? 뮤탈리스가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지금 1시, 11시 지역에 지금 드론이 6개밖에 없어서 이게 드론 순환에 있어서도 지금 저글링 순환이 저글링이 못 나오고 있거든요. 야 GZ 넘버 3 팀 진짜 네 아까 전에 헌트리스에서 질 때는 아 이렇게 허무하게 져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작전을 완벽하게 세우면서 그렇습니다. 와 질럿은 미탈스크 쪽으로 그리고 저글링은 상대방 저글링 본진 쪽으로 들어가면서 완벽한 이득을 취했고 드론 거의 다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박철수 선수도 드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미탈리스크 생산이 좀 어려워요. 네. 하지만 본진에 위치해 있는 성큰 두 기를 바탕으로 해서 심시티를 바탕으로 이제 이 저글링을 막아내게 된다면 네. 후반으로 갔을 때 프로토스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프로토스가 네. 2대1로도 가능한 그런 시점으로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입니다. 네. 그냥 성큰을 바탕으로 드론을 좀 보충해주면서 후반에 뮤탈리스크만 막아오게 된다면 스파이어가 깨진 볼팀 입장에서는 이제 공중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와... 네. 네. 저 진짜 대단하네요. GZ 넘버3 팀. 와... 이 정말 복수전에 이를 갈고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플래그 정말 완벽했습니다. 박천수 선수의 저글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원기 선수의 질럿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스쿼드 사니바 뮤탈만 좀 제압하면 우리가 질 게 없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호구돌 선수가 약간 조금 이제 생방송이기도 하고 좀 긴장했던 모습이 자꾸 이렇게 드론이 센터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GG가 나오고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GZ 자 이렇게 되면서 첫 번째 경기 GZ 넘버3 팀이 1세트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가면서 1대0의 스코어로 앞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 진영에 위치한 GZ클랜의 박철순 선수 저그 선수죠. 네. 자 그리고 1시 진영에 위치하고 있는 SS돌 WS돌 아이들 사용하고 있는 돌팀의 이경용 선수 랜덤인데 이번에도 저그가 걸렸습니다. 또 저그 그리고 5시역에 위치하고 있는 호구돌 선수입니다. 돌팀의 김선재 선수 저그 선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7시 지정에 위치하고 있는 GZ클랜, GZ스피어 아이디 사용하고 있는 임원기 선수입니다. 토스 유저이죠. 네, 또 저그가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동서로 나눠져 있는 구도 때문에 네네. 사실 이 뱀파이어란 맵의 특성상 뭐 무난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수저그 대 저그 프로토스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네. 초반에 입구 안쪽에서 얼마나 수비를 잘 해주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이제 게이트 포지를 지어주면서 그 안쪽에서 조금 더 수비적인 플레이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원래 하던 대로 2게이트 이후에 3게이트까지 늘려주면서 질럿을 통해서 병력을 통해서 수비를 할 것이냐에 싸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상대 같은 팀이 저그이기 때문에 다수의 병력을 통해서 수비 좀 해주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찰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투적이라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또 얻어냈습니다. 자, 임원기 선수가 이번에는 네.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은 정확히 똑같아요. 네, 한 명은 한 명은 구호버풀 그리고 다른 한 명은 12풀을 통해서 저글링 생산 위주와 테크트리 위주의 물론 가장 정성적인 빌드죠. 어떻게 보면 팀플에서의 투저그에서의 가장 정성적인 빌드를 선택을 했고 네. 이에 대응해서 역시나 박철순 선수는
예, 12프, 9호프를 선택을 해줬고, 그리고, 투게이트 선택해준 GS 스피어 선수의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런 플레이를 또 들어갔었고, 또 다시, 아까 전 헌터에서의 경기처럼 또 진행이 되는 건데, 그 초반 전투까지는 분명 돌팀이 좀 유리한 구도였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순식간에, 네, 저글링 빈집을 통해서 반전을 시켜냈던 그런 플레이가, 그런 변수를 만드는 플레이가 또 나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글링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결승전당 긴장감이 좀 도는 게. 아, 그렇죠. 그냥 저는 사실 그동안 리플 중계를 할 때는 이렇게까지 긴장이 안 됐거든요. 네네. 근데 뭔가 선수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 집중이 되고. 그렇죠. 긴장이 되는 것도, 네, 오랜만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이렇게 또 라이브가 또 그런 맛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이브 중계가.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입구앞 쪽에다가 포지 지어주면서 또 이렇게 그 지어서 통해서 입구를 막아줬고. 네네. 이게 이전에 봤던 그 경기, 뱀파이어 경기에서 입구가 뚫리면서 지지 않았습니까? 주제 테크.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패배를, 이제 실패를 딛고. 네.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앞쪽에다가 포토캐논까지 지어주면서 수비를 확실하게 해주는 모습이고, 네, 뭔가 좀 철저히 준비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선크 콜론즈도 두 개, 그리고 프로토스도 캐논, 양쪽 저그들의 초반 공격에 밀리지만 않는다면은 우리가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좀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GZ 클랜. 그렇습니다. GZ 클랜 입장에서는 내가 후반만 가면 질 거 없어, 난 질 수가 없어, 나 이길 거라는 자신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또 이렇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또 말씀드렸듯이 그 한 세트를 일단은 가져왔기 때문에 그 승리를 토대로 좀 더 안정적으로 플레이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여유롭죠. 자, 그러니까. 네. 들어갑니다. 자, 돌팀의 강력한 저글링 공격. 그렇습니다. 이거는 심씨가 너무 좋아서 드론 비비기와 저글링을 통해서 무조건 막아낼 수 있는 거고. 네. 자, 이 두칼라러시가 과연 좋은 선택이었을지라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어요. 그렇죠. 조금은 좀 답답하다 보니까 미타스크 타이밍이라도 아니면 드론이라도 좀 늦추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저글링이 좀 호흡도 따로따로 들어가면서 좀 좋지 않았던 결과를 좀 초래해버렸고요. 자, 그런 사이에 이멍기 선수의 칠러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코이 단 한 개도 파괴해야 되지 않았어요. 네. 단 한 개도. 그래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저글링이 몰아치더라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차라리 청큰을 때리기보다 그 드론을 점사해주거나 좀 강제 어택을 통해서 드론을 잡아주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면 좋을 텐데. 네. 그런 부분도 사실 좀 한 두세 개 잡히긴 했지만 드론이 결국 뮤탈리스크를 뽑을 수 있는 타이밍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GZ 클랜이 나빠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그리고 센터에 나와 있는 질러 좀 쫓아내면서 이후에 운영을 돌팀은 네, 앞마당 멀티로 가져가면서 변수를 좀 창출해 내기 위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센터를 지금까지 장악하고 있는 거는, 네네, 돌팀이고. 네. 이게 앞으로 한 5분에서 6분 정도는 더 지속이 될 거거든요. 네. 스타게이트가 지금 완성이 이제 됐기 때문에 허세오가 등장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공중도 장악해요. 네. 네. 이거 조금은, 네, 진로 다 잡혔으면 좀 위험했을 법한 입구였는데. 그렇죠. 네, 잘 견뎌냈고, 스커디 커버. 컨트롤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 4기까지 미탈리스크가 쌓였기 때문에 스쿼지 2기씩 와서는 좀 잘릴 확률도 없고. 네. 일단 스쿼지를 좀 본진 안쪽에서 두고 있다가 미탈리스크가 쌓이는 타이밍에 같이 나오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자, 저글링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그에 대한 압박을 계속. 그렇습니다. 주면서 해답을 한쪽을 몰아쳐서 좀 계속 균형을 깨뜨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삼성큰 그리고 저그 많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까는 저글링이 있었고 드론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지만. 네. 지금은 드론이 없어 드론을 비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씨가 아무리 좋더라도 조금은 피해를 보고 당연히 막아낼 수가 좀 힘든 상황이 있고. 그렇죠. 와, 이거 만약에 해초리가 깨진다면. 네. 자, 일단 미탈리스크 싸움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진영을 좀 가지고 있는 박철순 선수요. GZ 클랜의 박철순 선수인데요. 근데 커세가 헬프를 왔지만. 네.
이미 드론이 많이 잡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좀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처리도 거의 반피 이상 좀 까인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뭐 미탈리스크도 지금 피가 거의 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커세어가 지금은 떠나면 안 되고 수비적으로 계속해서 저그 박철수 선수 본진 안쪽에서 좀 지켜줘야 됩니다. 아, 이 작전 내 투저그에 몰아치는 초중반까지 몰아치는 이 작전이 아 굉장히 또 실력이 높고 또 이제 돌팀의 이 투저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커세어와 미탈리스크 통해서 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지금 미탈리스크가 미탈리스크 따라가면 안 그렇죠. 되고 커세어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좀 반대적으로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 이거 그러면 결국 해체를 깨져요. 아 이거 깨집니다. 이거 돈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이러면 결국에는 그 박철순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웃이 됐고 네 남아있는 미탈리스크라도 조금 더 아껴주면서 공중싸움에서 같이 좀 도움을 줘야 돼요. 네 그렇죠. 지금 최대한 엘리가 될 때까지 저 미탈리스크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때까지 같이 도와줘야 되겠고 자 임원기 선수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커세어를 진짜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커세어가 좀 계속 죽고 있어요 지금 스쿼드한테 계속 그렇습니다. 네, 그런 플레이 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본진 안쪽은 지금 현재 그 이경준 선수의 본진 안쪽은 결국에는 지금 스포 콜로니로밖에 수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활용을 해서 뮤탈리스크를 좀 저쪽으로 공원을 해주고 같이 커세어가 백업을 가서 네. 일단은 저그 상대방 돌팀의 저그 한쪽을 좀 끝내고 시작하는 게 좋아 보여요. 주제 스킬 자체도 네. 예, 뮤탈리스크 싸움, 엘리가 당하기 전에 말이죠. 네, 뮤탈리스크 싸움에서 또 승리를 거뒀고요. 자 그래서 네. 네, 누구죠? 네 김선재 선수인가요? 김선재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네, 다 잡아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느 한쪽에 들어가서 좀 커세어가 좀 맞아주면서 네? 좀 미탈리스크로 강제 어택을 해주면서 좀 시작하는 한쪽을 좀 끝내는 모습이 필요할 텐데 왜냐면 프로토스인 그 GS 클랜의 임원기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안쪽에서 크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수비가 가능하거든요. 템플라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저 일단 네, 박철수 선수 드론이 네, 들어와가지고 지금 깔짝거리고 있는데 저것도 좀 귀찮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어쨌든 심리전이거든요. 네, 저걸리까지? 네. 야, 저거 박아줬어요. 네, 오! 야! 드론이 있게! 네! 아, 드론이 있게! 야! 오! 야! 이거는? 대박! 이거는 거의 전쟁터의 그 잔다르크 같은 네. 한 명 혼자서 다 해주는 그런 영웅적인 면모. 야, 드론이 또! 오! 네, 와. 네. 굉장하네요. 야, 네. 심지어 입에다 비네랄까지 물고 죽었거든요. 그렇죠. 야, 고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네, 김선재 선수는 거의 이제 거의 회생할 때까지 좀 오래 걸리거든요. 이때 질럿으로 그렇죠. 지금 공격을 가는 이 플레이가 먹혀들기만 하면은 결국 승리할 수 있어요. 지젠트 클랜 먹혀들었습니다. 네. 상대 같은 팀의 그 호구도 선수 김선재 선수는 인구수가 지금 아까 1까지 내려갔어요. 아, 1? 그 네. 오브레가 잡히면서. 아. 커세어 자체는 계속해서 김선재 선수의 본진 안쪽에서 그 오브레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경용 선수의 본진 안쪽에 이렇게 지금처럼 질럿이 들어가게 된다면, 뭐, 막을 수가 없죠. 네, 아, 질럿 막을 게 없습니다. 네, 생컨이 아니고 팀플이에요. 어쨌든 간에, 와,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임원기 선수가 굉장히 또, 네. 뭔가 에이스 같은 듯한 느낌을 풍기면서 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원기 선수 네 임원기 선수도 잘해줬고 박철순 선수조차도 그 안쪽에다가 성큰 색이 지어주면서 뮤탈리스크 다수를 바탕으로 공중전에서 좀 많이 버텨줬던 거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줬던 게 같은 팀 임원기 선수를 밀어준 거거든요. 네네. 이런 플레이가 굉장히 좀 영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 네. 박철 선수의 드론이 아직도 저기 뭐 하나 남아서 네 춤을 추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와 드론 지금 키를 계속해서 어시스트 해주고 있어요. 네. 야 이거 누가 보면 자기 드론인 줄 알겠어요. 네 이거 끌떡하네요. 야 드론이 너무 얄미운데요. 네. 깔짝깔짝거리는 거 굉장히 짜증나거든요. 네, 네. 그렇죠. 아 잡히긴 했는데 와 지금 네. 잡히긴 했는데 네. 다크 템플로 가져와서 사각 아 사각 네. 아, 사각 팬티, 네, 이거, 네. 거의 뭐 아웃이고, 아, 이렇게 되면서 네. 김선재 선수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와, 2대1 구도를
결국 승리로 만들어버리는 임원기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질럿이 아니라 공발업 질럿이거든요. 그렇죠. 공발업 질럿을 어떻게 막습니까? 와, 악한 두 개다요. 네. 아이고, 지지 아, 나오면서 경기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두 번째 경기까지 GZ 넘버 3 팀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첫 번째 세트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배틀크루즈 가동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